가수 SES 출신 슈가 BJ로 재차 방송 복귀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천만 원 이상의 상습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던 가수 SES 출신 슈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대화도 나누고 유진이, 바다 언니랑도 같이 고민해서 준비했다라며 저 다시 방송 시작한다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상습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슈는 자숙 후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통해 방송에 복귀했었죠. 그는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코치 자격증을 이수하고 있다고 밝혔고 돌연 인터넷 방송 라이브를 통해 근황을 전했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에서 한 팬이 100만원가량의 후원을 하자 걸그룹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이에 일각에서는 슈가 인터넷 방송을 그저 돈 구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슈 측은 오로지 돈을 받고 감사해서 댄스를 춘 게 아니라 예전 SES 얘기를 하면서 추억에 빠졌고 노래가 나오는 등 긴장이 풀리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안무를 따라한 것 같다. 후원금을 받고 기뻐서 춤을 췄다, 구걸 방송을 했다 라는 등의 얘기는 너무 속상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이에 이어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슈는 지난번 준비 없이 덜컥 시작한 첫 방송 이후 부끄럽기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도 여러 방향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준비되고 정돈된 저다운 방송을 보여드리고자 결심했다라며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 14일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많이 많이 놀러와달라라고 말했죠. 슈가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자 네티즌들은 본방 사수할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지난 라이브 못 봤는데 저날은 꼭 볼게요. 돈 떨어졌냐?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슈의 인터넷 방송 복귀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